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탈중국이 대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이 중국에 대한 투자가 40% 감소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미국 기업이 지난 40년 동안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그러니까 1980년대에 중국에 투자했으면 중국에 처음 들어간 파이오니어 미국 기업인데, 이 IBM이 그동안에 중국 정부 국유기업의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고 있었는데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저 표를 보시면 이 탈중국의 물결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 수 있는 게, 뭐 중국에 대한 그 FDI가 이제 순증했는데 지금까지 두 번 마이너스로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작년 3, 4분기에 마이너스 121억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온 투자보다 나간 투자가 더 많은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 7월부터 중국이 반스파이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글로벌 자문기업들을 막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깜짝 놀래갖고 막 그 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반스파이법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것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인데, 두 번째로 금년 2, 4분기에 마이너스 140억 불입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난 건데,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고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으로 외국 기업이 짐 싸갖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증시도 비슷해요. 지난 6월 이후에 120억 불이 중국에서 빠져나왔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고, 그 다음에 갤럽, 일본의 미쯔비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딩타이펑 있지 않습니까? 대만의 유명한 딘섬 기업인데, 딩타이펑의 딤섬 진짜 맛있습니다. 중국의 뭐 베이징 지점 등 14곳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큰 게 뭐냐면, 생산 기업만 나오는 게 아니고 딩타이펑 같은 요식업,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먹는 거 좋아합니까? 요식업도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건 중국 내수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 거를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이 같은 탈중국의 러시, 미국 기업, 일본 기업, 한국 기업도 나오는데, 유일하게 역주행하고 차이나로 올인하는 나라, 독일 기업이 있습니다. 숄츠 수상이 작년에 독일 기업한테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독일 기업들 너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지 마라. 차이나 리스크가 크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기업은 묻지 말고 그냥 차이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년 상반기에 약 10조 원을 중국에 투자했는데, 이거는 작년 1년 전체를 해갖고 약 10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중국에. 그런데 이걸 금년 상반기에 작년 전체하고 똑같은 금액이면, 금년 전체에 나오면 20조를 중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보다 두 배 많이 중국에 있는 올인하고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그 중국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는 게 독일의 자동차 기업이죠. 예를 들면 폭스바겐은 중국의 생산기지를 확장하겠다, 그다음 그다음에 중국의 현지 공급망을 정착시키겠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 투자를 증대했는데, 지금 요새 그 유럽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관세 때문에 난리났는데, 여러분, 유럽으로 수입되는 많은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가 폭스바겐 차이나 공장에서 맹긴 겁니다. 이게 약간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미국의 싱크탱크인 로디움 그룹의 다니엘 고라는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지난 5년간 EU의 27개 회원국이 중국에 투자한 거의 반 이상이 독일 기업이다. 이게 이제 독일 자동차 업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규 투자는 많지 않고 작년에 중국에서 벌은 190유로 중에서 절반 이상을 재출하고 있다는 건데, 그거는 핑계죠. 그냥 하여튼 중국에 투자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되면은 독일이 차이나 함정에 빠져요. 지나치게 중국 시장에 의존한 겁니다. 지금 독일 자동차 전 세계 파는 거 40몇%가 이제 차이나 시장에 파는데,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폭스바겐하고 차이나는 특별한 인연관계입니다. 1980년대 미국의 아메리칸 모터스가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 들어가갖고, 야, 이거 크게 중국 시장 먹을 줄 알았는데, 중국 정부가 원하는 기술 이전을 미국 기업은 안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쫓겨났어요, 중국에서. 이걸 딱 보고 있다 폭스바겐이, 야, 미투,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가면 중국이 원하는 기술 이전 화끈하게 해주겠다. 그러고, 진짜 독일 기업인 폭스바겐이 차이나가 원하는 기술을 화끈하게 이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중국 시장을 먹었냐면 한때 중국이 자동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방하기 이전에는 중국의 공용차 시장은 거의 폭스바겐이 먹을 정도였어요. 두 번째,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외국 자동차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떨어집니다. 2020년 불과 4년 전만 해도 60%가 외국 자동차 브랜드였는데 작년에 40%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혼다, 뭐 니산, GM 다 후들대고 뭐 현대자동차도 뭐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독일 브랜드 BMW 벤츠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중국에 부자 많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정도의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들이 벤츠 사랑하고 BMW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자기 부의 과시 수단이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요새 이렇게 BYD 같은 데서 나오는 자동차 보면 저 디자인 보세요. 저 BYD 저 자동차 디자인 세계적인 탑 수준이에요. 그 아래 뭐 실, 아토 뭐 요런 디자인 봐도 결코 서방 미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나 한국 기업에 뒤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궁금해한 게 옛날에 구소련 있지 않습니까? 구소련은 50년간 승용차를 맹기로써도 저 유명한 구소련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가 라다인데 저 라다 디자인은 저렇게 허접했어요. 근데 중국은 자동차 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 지 10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저 이 자동차 디자인을 만들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진에 보이는 차는 덴자 Z9 GT라고 BYD가 독일하고 손잡고 맹긴 건데 이건 럭셔리 전기차로서 우리 국내 신발도 났지만 어뜻보면 우리 제네시스한테 결코 디자인에서 뒤지지 않아요. 이 럭셔리 전기차는 한 시가가 6천만 원 내지 7천만 원인데 독일의 그 빵빵한 포르쉐하고 경제하고 유럽식만 팔겠다고 지금 BYD가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저먼 디자이너가 있는 거예요. 저 사진에 보인 사람은 아우디 그룹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인 볼프강 에거입니다. 수석 디자이너인데 요건 2011년 기사예요. 2011년에 이 볼프강 에거가 48살의 나이로 아우디 그룹의 최고 수석 디자이너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독일에서 잘나갈 뿐만이 아니고 아우디 그룹의 최고 수석 디자이너는 전 세계 타 클라스의 자동차 디자이너죠. 그런데 요 볼프강 에거가 지금 저거는 BYD의 제가 홈페이지에서 본 건데요. 사진 보십시오. 볼프강 에거가 디자인 디렉터예요. 그러니까 수석 BYD의 수석 디자이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인츠 케크 클래식 튜닝 치프 엑스퍼트 BRD의 클래식 튜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튜닝 엑스퍼트고 그 아래 미하일 아우치 파가네티 이 사람은 글로벌 인테리어 디자인 디렉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외장 디자인뿐만 아니고 인테리어 디자인도 중요한데 세계적인 톱클래스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 세 사람이 지금 빵빵히 잘 나는 BYD의 승용차를 디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탑클래스 디자인을 가진 중국차들이 팡팡 나는 거죠. 여기에 끝이지 않습니까? BMW도 또 미투입니다. 저기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사람은 피에르 르클레어라고 전 BMW의 총괄 디자인인데 이 사람이 중국의 탑3 그 자동차의 장성차로의 디자이너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을 제가 이렇게 보기에 저건 뭐 미국이 중국에 뭐 전기차 공급이 막겠다고 뭐 유럽도 그렇고 관세 때리고 뭐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 자동차라는 게 디자인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세계적인 타 클래스의 독일 디자이너들이 고급 연봉에 매료되었고 중국에 가서 이 디자인 기술을 팍팍 이전해주면은 중국 차는 그냥 세계 시장에 계속 뻗치고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빵빵하게 잘 나가는 세계적인 그 BMW, 아우디 그룹의 수석 디자이너들이 중국에 가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을 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디자인뿐만이 아니에요. 이 독일 자동차가 이 가솔린차에서도 테크놀로지가 세계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차 엔진 뭐 이런 이 파워트레인 이런 기술도 많이 미국이나 외부가 알게 모르게 많이 차이나로 흘러들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세계 모든 기업 중국에서 발 빼고 나오는데 왜
독일 기업 혼자 차이나로 들어가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